굿모닝 노트입니다. 오늘은 김세훈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미국 시장 움직이는 거 보면은 마치 이머징에 어디 좀덜 떨어진 국가의 주가처럼 변동성이 커요. 예. 간밤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볼까요? 네, 어젯밤 미국 증시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3.39%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4%대의 그런 큰 낙폭에 비하면 그래도 좀 적지만, 지난주는 패닉 셀링이었지만, 그래도 공포감은 지속되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다시 4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수의 하락 요인들을 보면 일단 세 가지를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로 채권 시장 랠리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외 국가들에 대한 그 감염자 수 급증 그런 상태가 조금 부담이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은 한 기업에 대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왜냐하면 어제 있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폭스콘이 2월달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8%나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생산 차질도 있고 또 사람들이 밖에 나가질 않으니까 네,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당연한 건데 그래도 당연한 게또 확인되는 그런 뉴스들도 조금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드리면, 코로나 관련 뉴스플로우의 그 센티먼트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그 감염자 수가 조금, 신규 감염자 수가 좀 줄고 있습니다. 중국은 보통 한 300명 정도 발표하고 있고, 한국은 어제 한 450명? 그 가장 큰 폭으로 감염자 수가 증가한 게한 6, 700명이니까 그것보다는 좀 낮아졌다는 것은 괜찮은데, 문제는 유럽입니다. 어제 유럽에서, 독일에서 283명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이탈리아가 769명, 그리고 프랑스가 138명. 점점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아직은 한국과 중국처럼 둔화 페이즈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다음 주도 더 감염자 수가 급증할 거라는 예상의 공포 심리를 자극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늘어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사실 이제 검진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이제 확진자는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역학고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저기 알고 있으면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네. 우리는 이제 뭐그 신천지라든지 대구 경북이라든지 지역에 중심이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더 그게 더 공포심리. 공포스러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돈들이 안전자산을 향해서 좀 움직였을 것 같은데 네. 그런 현상들이 있었나요? 네, 어제 채권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안할 수가 없는데,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0.906%, 어허. 이제는 그 소수 자리를 세 자리까지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락했고, 보통은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금리가 내려가면 그 성장주들의 가격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니까 또 가격이 상승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그 채권 금리의 하락은, 요즘 들어서 채권 금리 하락은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 줄어든다는 점에서 나타난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는 더 추가적인 연준의 금리 인하도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제 건들락 그 더블라인 캐피탈 CEO, 그 채권 시장의 거의 신이라고 불리시죠. 이분이 이런 채권 시장에 신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다 신입니다. 로저스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분이 그 연준은 패닉을 했다, 그리고 단기 금리는 제로를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채권 시장의 랠리를 조금 부추기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 그 뉴욕 연은에서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뉴욕 연은에서는 보통 연은들 다 통틀어서 조금 긍정적인 미국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는 그런 입장들이 많았는데, 처음으로 제가 본그 소식들 중에 조금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무역 불확실성이 조금 연초에 좀 줄어들었지만, 미국의 제조업 회복이 못할 수도 있다, 실현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그 보고서를 내면서, 저는 이것을 조금 눈여겨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종목별로 또 나온 얘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세번째그어제미국증시가하락한요인중에글로벌기업들의가이던스하향조정이런추세가지속적으로이어지고있는데뭐2월17일날애플이가이던스를하향조정함이후로부터마스터카드뭐유나이티드항공여러섹터에서가이던스를하향조정하고있습니다근데제가오늘가져온그소식들은그애플의부품주에대한그기업가이던스하향조정입니다스카이웍스의경우에는매출가이던스를1분그러니까가장영향력이높았을분기가2020년1분기잖아요이분기가마이너스 6% 그가이던스를하향조정했고 EPS 영업단에서는마이너스 8% 정도하향조정했습니다코보의경우에는코보는통신장비레이더나이런거를그애플에게공급하는업체인데여기서도매출을약 6% 에서 7% 하향조정했습니다애플의부품주들은이렇고반도체그국내증시에더영향력있는그런뭐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나뭐 NXP 세미컨덕터도가이던스를하향조정하는모습을보였는데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는가이던스를하향조정한그폭은공개하지않았지만그요인들을공개했습니다그요인들은그아시아지역의수요가둔화됐고그리고그반도체장비의경우에는생산을할수록그매출이이렇게찍히는데생산을못하고있다고합니다왜냐하면그직원들이원상복귀가조금좀느리게나타내고있어서이번 주잠시만요아폭스콘의경우에는이번주화요일날기준으로캐파시티가그 50% 까지밖에그원회복이안됐다고합니다그렇기때문에다른그제조업그기업들도조금상상이되겠죠그래서 NXP 세미컨덕터도가이던스를하향조정했고그 NXP 의경우에는매출을 25% 하향조정했습니다그러니까하향폭이큰기업들도있고낮은기업도있고그냥전체적으로 기업어닝스가올해는조금부정적일수있겠다그래서하락요인이더많아지는거죠1분기에는뭐거의그사람들의활동이줄어드니까네영향을좀줄것같은생각이들고우리시장쪽으로넘어가기전에그미국그민주당경선집계다됐나요집계가슈퍼티스대는다됐죠다됐고근데뭐바이든이10대4로이겼다하더라도되게선거인단수는그렇게큰차이가안나는것같던데네예그렇습니다그래서샌더스와그바이든둘다가능성이있죠그래서정말아무도모르는그런그추세고계속따라봐야되는이유긴하지만그래도너무그뭐정치적인 요인에대해서시장의그변동성은조금제한적일것이라고생각하는게결국에는아무도모르기때문에그리고그마지막에트럼프를이길확률을따지고하잖아요뭐샌더스가토론을더잘하니까트럼프를더이길확률이높을거야이렇게논리를주장하는분들도계시는데아무도모정말아시는지모르겠어요 정말그그냥게임정치얘기이기때문에그나중에좀여름에돼서조금그대선에대한공약들이이렇게눈곽이좀잡히면 네거기에대한반영이조금잡힐것같아서알겠습니다아무래도우리시장도미국증시영향을좀받겠죠오늘네우리시장어떻게판단하나요오늘국내증시조금조정이예상됩니다역시글로벌증시가좀부진했다는점에서그부진정도가아니죠급락했다는점에서부담이되고그리고특히세미컨덕터그반도체지수가 3% 넘게급락하면서그투자심리에조금위축시킬것같습니다그리고또안전자산심리가그선호심리가높아졌다는점에서그신흥국에속하는국내증시에는조금그메리트가조금떨어질수밖에없고요달러인덱스는크게밀렸지만그래도미국의국채금리가내려가는걸보면은안전자산을향해서돈을움직이고있다고봐야될것같아요네평소에봤던그런그관계들이그잘나타나지않는것같아요어떨때는지난주금요일날안전자산선호도가굉장히높아짐에불구하고금이급락하는모습도보이는반면오늘은달러지수가하락하는반면정말그자산군마다그스토리가따로있는것같습니다네
자, 그러면 간단히 다음 주 주요 이벤트 어떤 것들인지 좀 점검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주 일요일 날부터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됩니다. 중국의 수출입 통계가 발표되는 점을 유의하셔서 그 일요일 날 발표되는 점 그 지표가 월요일 날 반영 그 국내 증시에 반영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화요일 날 민주당의 경선이 또 이뤄지는데 한 6개의 주에서 또 경선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좀 관심이 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목요일 날에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은 이미 10BP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10BP요? 네. 10BP? 네. 달랑? 네. 근데 25도 아니고 10BP를 하고 더 QE에 대한 그 힌트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라가르드 누님이 새 가슴이 됐나? 10BP가 뭐야 도대체? 시장에서는 그 정도로 이제 그 반영하고 있지만 더 크게 일단 통화정책회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연준은 긴급 그 금리 인하를 했었고,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 큰 폭의 그 부양정책을 하는 그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아, ECB는 지금 제로금리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10BP.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